넘파이 어레이를 배웠으니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연산하는 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넘파이의 연산은 element wise operation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덧셈이나 뺄셈, 곱셈 이런 걸할때 똑같은 모양의 어레이 두 개를 두고 같은 위치에 element끼리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것들이죠. 다음에 예를 보면 일단 스칼라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 파워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자, A라는 numpy array가 1, 2, 3, 4로 정해졌는데 거기다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2를 더하면 element wise operation이니까 이게 모두 원소의 1이 다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으로는 이게 1, 1, 1, 1인 array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게 element wise operation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는 2의 A승인데 A가 원소 4개짜리 어레이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예들도 봅시다 한번. 자, 이때 이제 다른 어레이 하나를 만들었어요. A 말고 B라는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ones라는 펑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4가 들어갔어요. 그 말인 즉슨 원소가 4개짜리 one dimensional numpy array를 만들고 그 안을 전부 1로 채워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111인 array가 첫 번째 텀에서 만들어졌고 거기서 1을 더했으니까 2222라는 array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이제 원소별로 각각 이제 빼지게 되겠죠. 1 빼기 2는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가 다 빼졌고요. A 곱하기 B를 하면 이제 원소와 원소를 이제 서로 곱하는 거가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뭐두 번째 원소끼리 곱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곱하기 2를 하는 게될 테니까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단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1이 다 들어가 있는 3x3 매트릭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매트릭스 곱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매트릭스 곱은 element wise operation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element wise operation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element끼리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전부 1이 돼버리죠. 그러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도시라는 멤버 펑션으로 어레이의 멤버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매트릭스와 다른 매트릭스를 곱하고 싶으면 C 돗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른 매트릭스를 넣어주면 되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element wise operation은 무조건 한다는 거. 거를 기억을 해 둡시다. 그리고 다른 연산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transpose. matrix transpose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멤버로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t를 하면 transpose가 된 형태의 그 matrix 또는 벡터가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레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딥 카피를 해서 하는 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딥 카피란 말은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그걸 다른 메모리 공간에 쓰고 그 위치를 리턴을 시켜주는 거죠. 레퍼런스가 되게. 근데 그게 아니고 위치만 바꾼 다음에 그거를 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A라는 그 어레이는 바꾼 게 없고 그게 복사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만 바꿔서 가는 거죠. 그래서 A도 T를 뭐 B로 받았다. B를 바꾸게 되면 A에 해당하는 위치의 원소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뷰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어레이끼리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lement wise comparison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A, B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뒀을 때 A는 B, A하고 B가 같냐 이런 조건을 써보면 element wise comparison을 통해서 그 결과값이 불리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4개짜리 이제 불리한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소 비교도 같은 식으로 되고요. 이제 엘리먼트끼리 비교해서 그 결과를 불리한 테이블로 주게 되죠. 그리고 로지컬 오퍼레이션도 돼요. 로지컬이면 뭐 AND 연산, OR 연산 이런 것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엘리먼트끼리 논리 연산을 해서 OR나 AND 이런 걸 해주는 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지컬 OR, 로지컬 AND 이런 이제 펑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매스매티컬 펑션들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익스포넨셜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파이썬에도 매스 모듈이 있어서 매스 모듈을 임포트하게 되면 그 안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이냐? 여기서 중대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numpy 밑에 있는 사인 펑션, 코사인 펑션 이러한 펑션들은 numpy 어레이를 받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매스 모듈 밑에 있는 사인은 numpy 어레이를 못 받아요. 그건 어떤 실수값 뭐 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numpy 밑에 있는 펑션들은 numpy 어레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에 numpy 어레이를 넘겨주게 되면 이것도 element wise 오퍼레이션에서 모든 엘리먼트에 사인이 다 붙는 거죠. 코사인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스퀘어 루트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모든 어레이의 엘리먼트들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붙여주는 게 바로 numpy 밑에 있는 스퀘어 루트의 역할이에요. 모든 펑션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numpy 밑에서는. 자, 그다음 리덕션. 뭐 가장 간단히는 서메이션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원 디멘셔널 numpy 어레이를 한번 봅시다. 1, 2, 3,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numpy 어레이가 있어요. 이거를 원소를 다 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umpy 모듈 밑에 독립적으로 있는 sum 펑션을 호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규먼트로 이 어레이를 넣어주게 되면 이 어레이의 원소들을 돌아다니면서 합을 하게 되죠. 10이고, 그 다음에 어레이 자체도 멤버 펑션으로 sum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걸 콜을 하게 되면 그 어레이에 이제 원소들을 다 합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의 펑션이, 하나 이제 어레이의 멤버 펑션이고 하나는 독립적 펑션이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numpy에서. 근데 이게 이제 view냐 아니면 copy를 하는 거냐 그런 이슈들하고 결합이 돼서 좀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서 필요한 경우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wo dimensional array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 x를 1122라는 2x2 matrix를 만들어서 구성을 했어요. 그때 이제 멤버 펑션을 콜을 하는데 이 어레이에 엑시스는 0으로 놨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컬럼 서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더하고 1하고 2하고 더하고 해서 3, 3이 되었죠.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엑시스는 0이라면 로우를 뜻하는 것 같잖아요. 행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컬럼 서메이션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여기 지정한 엑시스는 썸이 진행이 되는 엑시스예요. 그러니까 1하고 뭐하고 더할 거냐? 엑시스가 0이니까 그 다음 행에 있는 애랑 더해라는 거죠. 그래서 3, 3이 된 거고, 이거를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인덱싱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도 되죠. 이거는 이제 로우를 다 포함하는 어떤 한 로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슬라이스고, 얘는 이제 컬럼 0, 인덱스 0을 놓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칼럼을 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썸을 했을 때첫 번째 칼럼에 모든 원소를 다 합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엑시스를 1로 두면, 이 옵션 엑시스를 1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 로우 방향으로 썸을 합니다. 이 엑시스가 썸이 진행하는 방향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엑시스 1번은 칼럼이니까 그 옆에 애랑 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여기서도 4가 되고 그런 거죠.
역시 슬라이스하고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 row summation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실습을 다 했으면 또 다른 리덕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큐뮬러티브 썸인데요. 큐뮬러티브 썸이라면 이거는 누적을 하면서 더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2x3 매트릭스인데 1, 2, 3, 4, 5, 6 이런 매트릭스죠. 그때 큐뮬러티브 썸을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독립적인 펑션으로 호출을 한 거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누적을 해요. 1하고 2하고 더해서 이제 3이 되었고 이제 더한 거에다가 얘를 더 합해주는 거죠. 그 다음 원소를 이전까지 더해준 데다가 누적해서 합하는 거죠. 6이 되었고 6에서 4 더해서 10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큐뮬러티브 서메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엑시스를 지정을 해서 썸이 진행되는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가 0이면 행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1하고 4하고 더하고 2하고 5하고 더하고 3하고 6하고 더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자, 1은 앞에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1이고 그 다음은 이제 4랑 앞에 답이 1이었으니까 더해서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칼럼도 이제 x 1을 정해줘서 이게 이제 칼럼 쪽으로 더하는 거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면 여기 칼럼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1, 2, 3을 이제 칼럼 방향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첫 번째는 뭐 그냥 1일 테고 두 번째는 1, 2 더한 거고 세 번째는 앞에 더한 거3 더하기 3,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해서 이 큐뮬러티브 서메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죠. 근데 질문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냐? 이거 그냥 for loop 돌리면 안 되냐? 됩니다. for loop을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array를 manipulate하는 그 function들이 여러 가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for loop 돌리는 게 너무 느려서 그런 거예요. 자, 데이터 처리를 할때 이런 그 cumulative sum이나 그냥 sum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for loop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걸 미리 C로 짜놓고 그러니까 빠른 언어로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짜놓고 그걸 파이썬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게 이제 numpy 안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array 자체를 이 function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넘겨줌으로써 그 function이 이제 밑바닥에 C로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sum을 for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기능들도 있어요. 그 극값 구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 최소 그런 거 구하는 거. 자, 다음에 예를 보면은 array가 이제 132라는 array가 있고요. 여기서 미니멈이 뭐냐, 맥시멈이 뭐냐, 뭐 이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역시 여기서는 이제 array의 멤버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이게 np 그 numpy 밑에 바로 또 독립적인 펑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argmin이라는 거는 이 미니멈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니멈이 1이었는데 인덱스가 0이죠. 그래서 위치를 알고 싶다. 미니멈이 등장하는 그 친구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맥시멈도 마찬가지고요. 맥시멈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알고 싶다. 그런 거고. 또 로지컬 오퍼레이션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A는 뭐 2, 1, 2, 3, 2, B는 2, 2, 3, 2 이런 걸 가지고 또 C는 뭐라고 돼 있는데 이런 뭐 대소 비교나 그 다음에 이 AND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rue, False가 막 나오겠죠. 여기도 True, False가 나오고 걔를 그 AND 표시니까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하면 뭔가 어레이가 또 튀어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all이랑 any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다.
추르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라도 추르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A하고 B를 비교를 하면 B가 항상 같거나 크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 추르고 B하고 C를 비교해 봐도 C가 다 크죠. 그래서 전부 다 추르예요. True and true는 true니까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뭐 statistics를 계산해 주는 그런 펑션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mean, array를 던져주고 mean을 계산해라라고 하면 mean을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rray의 엘리먼트들을 돌아다니면서 평균을 구해줄 거고 median을 또 구해줄 거고 이건 standard deviation이고 invariance예요. 이런 것들을 구해줄 수 있는 또 펑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 그 파이썬 펑션, 그 numpy 펑션으로 구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그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픽컬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예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예는 이 4x3 매트릭스하고 그냥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원디멘션 어레이하고 합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모양이 다르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썬은 numpy는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이런 경우 모양을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일단 두 번째 디멘전은 그 칼럼의 개수는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로에다가 이 친구를 다 더해주게 되는 거죠. 이걸 그래픽컬하게 표현하면 이 0, 1이라는 어레이가 있었는데 이거를 모양을 복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2 디멘셔널 어레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앞에 거랑 똑같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덧셈을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예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예죠. 하나는 이거는 4x1 칼럼 매트릭스예요. 하나는 그냥 원디멘션 어레이고. 그쵸? 자,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모양이 완전 다르죠? 그쵸? 이때는 각자 로의 개수, 그 다음에 칼럼의 개수, 많은 쪽에 맞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다 더해지려면 칼럼이 3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칼럼 3개를 만들고 나머지에는 자기 자신을 복사해 놨습니다. 얘도 얘 친구랑 이 친구랑 더해지려면 로가 4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를 4개를 만들고 빈 부분에는 자기 자신을 복사해 놨습니다. 그렇게 덧셈이 되어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덧셈이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는 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요. 얘를 이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여러분이 그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타입을 해가지고 알아보면 되는데 이제 요러한 거를 뭐 손으로 다 쳐도 되지만 이 np 타일이라는 이 펑션을 통해서 손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arrange 명령을 통해서 10, 20, 30 0부터 시작하죠. 0, 10, 20, 30이라는 그런 one dimensional array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타일링을 하는 거죠. 걔를 복사해서 이제 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shape을 3,1이라는 shape을 줘요. 그러면 로가 3개, 칼럼이 하나잖아요. 그죠? 이 친구를 복사를 해서 로를 3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3x4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그걸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실습을 할 때는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먼저 npArrange 명령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걔를 타일에 집어넣고 shape을 뭐 바꿔가면서 어떤 모양이 그 생성이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목욕탕 타일처럼 탁탁탁탁 붙여놓는 거죠. 그걸 이제 3x1으로 붙여놓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답이 잘 나오나, 그리고 다른 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내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예는 이게 이제 저번에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그냥 원디멘션 어레이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이 NP, New Axis라는 그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죠? 자, 이 칼럼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멘션이 하나가 더 필요하죠. 원래는 이제 원 디멘션 어레이였는데, 그죠? 걔를 이제 로 방향으로 주고, 그러면 칼럼 방향 디멘션이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 생성이 되어야 되니까 이 np new axis라는 새로운 키워드로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엘리먼트 4개짜리 그냥 원 디멘션 어레이가 4,1이라는 쉐입을 갖는 칼럼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게 new axis의 의미였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했던 대로 해서 이제 답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잘 되나 살펴보시고 new axis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까지 했으면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본 문제는 이 5x5 그리드가 있는데 여기에 좌표점이에요. 좌표 0,0, 0,1, 0,2 이런 좌표값들이 있어요. 그때 각 점들 사이에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러면 두 개의 점 사이에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각 점 사이 점 원점으로부터 각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5x5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포룹을 돌리면 되죠. 뭐 이중 포룹을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쓰지 말고 이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준비가 되었으면 좀 앞으로 가보세요. 잠깐 포즈를 하고. 자, 여러분이 구현한 것과 이제 다음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x하고 y를 만들었는데 x라는 거는 0부터 5까지 그냥 원디멘션 어레이였고 y는 아까 보여줬던 이 칼럼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0, 1, 2, 3, 4가 이제 칼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죠? 그게 바로 이것의 로 인덱스하고 이제 칼럼 포지션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x의 제곱을 하고 y의 제곱을 해요. 그거에 스퀘어루트를 씌우면 거리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건 모양이 다른 어레이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죠. 자,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돼버리면 마치 이 좌표를 다 좌표값을 다 가지고 그 거리를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을 여러분이 한번 찍어보고 y제곱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y도 어떻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겠는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스퀘어루트를 했을 때 이 거리가 됨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브로드캐스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퀘어 루트가 어레이를 가지고 어떻게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는가 또 그것도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numpy 밑에 있는 이런 펑션들은 numpy 어레이를 받아가지고 어레이를 뱉어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